벌 집안에 있던 벌들이 쏟아져 나와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한다. 막 독사하고 있어요 지금. 인정사정 없는 말벌의 공격. 독을 막 쏴. 눈에 들어가면 실명돼요 잘못되면. 쉽사리 집을 내주지 않는 털보 말벌. 무분별한 공격에 더 이상의 작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전문가라도 말벌이 때로 달려들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한 방에도 혼절하시는 분도 있고 큰 방들 장수 말벌 중에는 좀 생명에 유독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말벌이 가진 독성은 꿀벌의 최대 500배 이상. 꿀벌이 침을 한 번 놓는 데 비해 말벌은 독침을 찔렀다 뺐다 수차례를 쏠 수 있다.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흥분한 말벌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데, 그런데 유달리 제작진의 카메라에만 맹공을 펼치는 말벌. 색깔이 검은 걸로 원래 공격을 해요. 그래서 머리 쪽으로 공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검은색 머리카락과 검은색 모자에 집중적으로 달려드는 말벌들. 반면에 옅은 색에는 벌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말벌이 검은색만을 물체로 인식하고 공격의 대상으로 인지한다는 것.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드디어 잠잠해진 벌들. 벌집을 한 겹씩 떼어내자 애부가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냈다. 벌집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애벌레들. 그리고 이게 여왕벌이야. 이놈들의 우두머리인 여왕벌을 잡아내면 말벌과의 지독한 싸움도 끝이 난다. 이 다른 일반 말벌보다 여왕벌은 꼭 잡아야 돼. 못 잡으면 얘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집을 짓는 거죠. 네, 그만큼 세력이 더 넓혀지는 거니까 연결의 고리를 끊어줘야지 여왕벌을 잡음으로. 근데 힘들게 없앤 벌집을 왜 다시 사다리 위에 두는 겁니까? 새끼들이 저기 있잖아요. 그걸로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오면은 저희가 이제 잠자리 채로 이제 잡을 거고, 잔당을 잡기 위해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또다시 집을 짓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단 한 마리의 말벌도 놓쳐선 안 된단다. 살충제를 뿌려 마무리 작업을 해주면 말벌 퇴치 성공이요. 말벌을 몽땅 퇴치했다는 얘기에 불이 났게 확인해보는 제보자. 금방 다 치우셨나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몇 마리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약 뿌려놓고 해가지고 한 며칠이면 다 없어질 거예요. 고생.